비타칠 맛 나네요. 네. 이거 진짜. 뭔가 왜 더 나오죠 사운드가? 도대체 사운드가 왜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까면서 뭘 하나요? 뭐 막 약을 넣나? 뭐 어, 그러게요. 염지를 하나? 길 타임즈. 네, 슈퍼 헤비럴릭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쳐봤는데 네. 도대체 사운드가 왜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까면서 뭘 하나요? 뭐 막 약을 넣나? 뭐 어, 그러게요. 염지를 하나? 사운드는 왜 좋아지는 거지?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슈퍼 헤비럴릭이니까 이거는 프로파일링 한번 해볼게요. 이건 딱 저거나네. 이게 와, 이제 애지간히 그, 까였네요. 아, 그렇게 까. 어우. 네, 세다. 이거 알콜 냄새가 나요. 어. 아, 알았습니다. 네. 안티구아에 있는 네. 크로스로드 재활센터에서 장기 환자. 장기. 아. 제일 독한 환자죠. 아, 그렇군요. 그 사람 기타입니다. 아, 그렇군요. 크로스로드에 이제 입소를 했는데 네. 너무 알콜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그 회복 기간 중에도 네. 술 냄새는 아직 덜 빠졌다. 네. 하지만 잘 회복 중이긴 한 네. 거죠. 한 거죠. 네. 그거 막 이 사람이 막 금단 현상도 와가지고 응. 기타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금단 현상 때문에 기타를 네. 괴롭혀서 생긴. 네. 아 이거 집어 던지지 않으면 이렇게 한 가지거든요. 재활 랠리. 네, 재활 랠리.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죠. 네. 그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아, 주니어가 그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즈버거였는데. 네, 맞아요. 그 너무 이제 마약을 오래 해서 미각이 상실돼 갖고 어느 날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느껴져서 나더라. 충격을 받아 갖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끊기 네.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약간 기타를 원래 되게 잘 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무 마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상실돼 갖고 기타를 못 쳐. 그렇게 좋아하던 기타가 안 쳐지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안 되겠다. 난 약을 끊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입소를 했는데 네. 약이 안 끊어지니까 쉽게 네. 기타를 치다가 왜 이렇게 안 쳐져? 이렇게 하면서 네. 재활 랠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재활의 단계에 다 이제 하고 이제 연주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 하고 네. 보니까 기타가 이미 이 상태가 된 거죠. 네. 예. 좋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그 전편의 그 랠릭은 그냥 헤비 랠릭은 네. 그를 치료했던 간호사 기타. 아, 그를 치료했던 간호사 기타. 네. 알겠습니다. 그 간호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네.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 네. 이러면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장기 그 안에서 재활을 진행을 했지만 네. 그래도 극복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네. 마약은. 쳐다도 네. 보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뭐 하는 순간 인생, 하는 순간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네. 어떻게든 멀리하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은 5.4 슈퍼 헤비랠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만 네. 도대체 사운드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막 음모론들을 제기를 해봤는데 뭐 그건 뭐 공유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음모론이라 네. 그렇습니다. 네. 933만 원으로 지난 시간에 그 헤비랠릭보다 한 46만 원. 아, 46만 원이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 랠릭에서 헤비랠릭 갈 때 88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올라간 돈은 그거보다 좀 적다. 네. 네. 그래서 아예 확실히 까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두 개 합치면 130만 원 또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130만 원에 아예 랠릭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생각을 하고 디자인뿐만 아니고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리뷰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3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4+1mm입니다. 12프렛 뒤뚤레는 79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애쉬의 오프셋 심 바디입니다. 뭐 스펙은 다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좋아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원피스 쿼터솜 메이플 네. 소프트 V 쉐입 넥이고요.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펜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본넛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네, 010 네. 41.3mm 너트 너비. 네, 지판은 통이죠. 네, 쿼터솜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공 일반 지름은 184mm에서 241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7.25에서 9.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1 제스카 미디엄 빈티지 47095 프렛이고요. 커스텀 샵 핸드마운드 54 싱글 코일 픽업 3개,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에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를 그 트윈 리볼브에다 놓고
오픈 코드를 몇 개 쳐볼게요. 네. 칠만 나네요. 네. 이거 진짜. 뭔가 왜 더 나오죠 사운드가? 왜, 그리고 왜 풍성해졌죠? 왜 안정적이지? 야, 잘 쳐져. 기가 막히네 이거. 자,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탄머피가 팬더로 갔나? 진짜 아, 좋다. 이게 우와. 랠릭이 사운드에 영향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레드라. 즐거운 기타. 어... 아, 너무 잘 쳐져 기타가. 야, 왜 좋냐 이거? 왜 좋지? 리벌브 끄고 레이도 끄고
이거다 이거. 안티구아 기타 맞나 보다. 짝짝 달라붙는다. 뭐지? 뭐지? 왜 좋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도 모르겠고 뭐 원인도 모르겠고. 네. 네. 보기 좋은 떡이 듣기도 좋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 기타 이게 뭐 오류 이게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니까. 네. 이 기타에 대한 리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약반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반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사운드 의외로 비례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전혀 네. 모르겠어요. 스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없어요. 예상치를 벗어난 네. 느낌의 좋음입니다. 그냥 더 제일 좋아요. 네. 이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충격적이죠? 네, 선생님 사운드 37, 와.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전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게 가성비가 여기까지 오면서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디자인이 멋있어진 게 더 크기 때문에 전혀 그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이제 야금야금 올라간 건 점점 올라갈수록 사운드의 안정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넥감도 진짜 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도 뭐 나무랄 데 없이 너무 멋지고요. 네. 사운드는 뭐 너무 좋고요. 네, 아유 좋습니다. 아이씨. 멋있네요. 이게 70주년하고 이게 커스텀 샵하고 섞으니까 이거 로고가 아주 멋있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오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디자인도 좋고 사운드도 좋은 네. 렐릭의 신비 오늘 같이 잘 봤습니다. 네. 오사는 산다면 얘를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오늘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사는 미펜부터 커스텀샷까지 이렇게 쭉 네 대를 점입가경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저라면 이걸로. 아 근데 뭐 사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걸 고르겠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저라면 요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분들 모아서 선생님과 함께 점입가경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